어떠세요? 내가 지금 어떨 것 같냐? 다들 밥이 넘어가냐? 사람이 나가서 며칠씩이나 소식이 없는데 따뜻한 방에서 잠이 오고 더운 밥이 넘어가냐고. 이러고도 부모고 형제냐? 애미, 네가 배 아파 난 자식이면은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을 거냐? 친동생이면 구경만 하고 있을 거냐고. 애비야, 애비도 이러는 거 아니지? 향기도 애비 자식 아니냐? 사람을 풀어서라도 찾아봐야 할 거 아니야? 어떻게 돌아오길 기다리고만 있느냐고. 우리 향기 어떻게 돼도 상관없냐? 민재만 옆에 있으면 우리 향기 아무래도 좋은 거야? 당장 우리 형님 찾아와! 당장 찾아와! 내 새끼 찾아! 어머니! 세상 어머니! 어머니! 형제! 형제! 내 새끼 찾아! 내 새끼 찾아와! 형제! 필요 없다. 형기나 찾아오라고 해. 드세요. 진정하셔야 해. 어서요, 어머님. 물이나 다오. 형기야, 내 전화나 좀 해라. 메시지라도 남겨야 되겠다. 말씀하시면 돼요. 향규야! 향규야, 할미다! 지금 어딨냐? 할미 죽겠다! 제발 집으로 좀 와! 내 새끼 얼굴 좀 보자! 향규야! 향규야! 제발 좀 와! 그런 눈으로 봐? 도련님, 어제도 집에 안 들어왔어. 할머니는 아침에 거의 쓰러질 뻔하시고. 그런데도 계속 모른 채 해야 하는 걸까? 우리 모두가 정말 모른다면은 도리가 없지만 언니는 알고 있잖아. 그래, 민재 말이 맞아. 이런 일방적인 이별은 형규한테는 너무 잔인해. 나도 우리 아버님도 혜란이가 떠나면 될 줄 알았어. 두 사람 만나게 해주자. 만나서 두 사람이 결정할 기회를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해. 이미 늦었어. 두 사람 만나면 모든 건 원점이야. 우리 아가씨는 헤어지는 쪽을 택할 거야. 하지만 이런 일을 겪은 현규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? 그럼 도련님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대구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이라도 말해줘. 그래요, 수장님. 그것만이라도 알면 형규 저렇게 헤매지 않을 거예요. 내가 말했잖아. 대구가 아니면 또 다른 도시로 갈 거야. 대구에서 찾는 걸로 끝내야 돼. 집으로 돌아와야 가족들이 설득을 하든지 달래보기라도 할 거 아니야. 지금 온 식구가 도련님을 찾아서 대구로 나서야겠어? 소장님, 지금은 형규가 집으로 돌아오는 게 제일 시급해요. 난 말 못해요. 네, 서유경입니다. 유경아, 혜란이 어딨는지 빨리 말해. 할머니 초상 치르게 생겼어. 너 지금 입 다물고 있으면 혜란이 위하는 건 줄 알지? 천만에.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게 위하는 거야. 죄송해요. 말씀드릴 수 없어요. 말해야 돼. 우리 집 불초상 나면 네 책임이야. 끊을게요. 정말. 유경이가 알고 있는 건 확실해? 그렇다니까. 유경이가 혜란이 데려다 주고 왔대. 유경아, 나야. 은지 엄마야. 아, 예.
할머니가 몹시 편찮으시다. 형규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무슨 일 날 것 같아. 혜란이 지금 어디 있니? 아니, 대구에 있는 게 확실하니? 그것만이라도 알려주면 일단 형규를 설득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거야. 죄송합니다, 아주머니. 제 입장도 좀 이해해 주세요. 이만 끊을게요. 아, 이러다 내가 진짜 돌겠네. 아, 정말 다들 왜 이러는 거야? 헤어지라고 할 때가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우리 아가씨 다시 찾는데? 형규를 돌아오게 해야 돼. 좋아, 대구엔 없어. 민지야, 난데 저기 도련님, 우리 혜란이 저 혜란 씨 대구에, 대구에는 없어요. 어, 아, 그래, 그럼 확실해. 이 메시지 듣는 대로 일단 집으로 돌아오세요. 그래. 어, 또 통화해. 어, 그래. 나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여기까지야. 더 이상은 안 돼. 형규 돌아오면 그 다음부터 너희 가족이 알아서 책임져. 형규야, 나한테 전화 좀 해. 잠이나 좀 자지 그래. 아,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. 쉬는 날은 제가 이렇게 도와드릴게요. 장가 갈 궁리나 해라. 학부형 대구도 남을 나이다. 아유,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? 여기 놔주시고 도련님 가서 이발이라도 좀 하세요. 아, 형님 자연스러운 게 좋죠. 이발은 무슨. 오늘 저 손 보거든 잘해봐. 형수 얘기 들으니까 그 여자 괜찮은 여자 같더래요. 야무진 여자예요. 도련님한테는 그런 여자가 어울려요. 왜 또 전화했지? 기수형님한테 내가 오늘 선본다는 얘기 들었나? 아니, 무슨 전화인데 그래? 예? 아니요. 여보세요? 태호 씨,